성녀 마더 데레사와 함께하는 묵상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두 번 정도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집중하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방에, 너희 옆에, 너희 숨결보다 더 가까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도 너의 옆에 있느니라. 네가 나를 의심하거나 나의 말을 알아듣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항상 밤낮으로 너희 마음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길 허용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말에 대해 응답을 하면 나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너에게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항상 다가간다는 것을 네가 알기 바란다. 너에게 다가갈 때마다 나의 무한한 사랑과 권능과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에게 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너에게 준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에게 준다. 나는 너를 위로하고 너를 북돋우며 새롭게 다시 일어날 힘을 너에게 주고 너의 모든 상처를 싸매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한다. 나의 빛단에서 나는 너의 마음속의 의심과 어두움과 나약함을 몰아내리라. 살아가면서 너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을 나의 은총의 빛 안에서 은총과 은혜의 빛으로 너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세어둘 만큼 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다. 너의 일생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여러 해 동안 너와 함께 해왔다. 나는 네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도 너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길 바란다. 나는 너의 문제점과 네가 지은 모든 죄와 너의 모든 걱정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줄곧 너를 사랑해왔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는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의 모상대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아름다움과 존엄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죄에 의해 많이 흐려지고 내가 잊어버린 아버지의 존엄과 아름다움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나의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청하기만 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너에게 해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 너의 모든 마음의 상처, 소외감, 외로움, 굴욕감, 절망감, 열등감, 업신여김 등등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지금까지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그러한 고통과 순환을 난 이미 2000년 전에
혹독하게 겪어냈었던 걸 너는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리라.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길 원하는지 잘 안다. 너는 죄의 공허감과 허탈함을 알았으리라. 사소한 죄에도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피하기 바란다. 나를 더 이상 슬프고 외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 모든 것을 품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고 나는 너희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도 흠뻑 받아가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 마음을 너희 사랑으로 채워주고 살아오며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영적, 물적 너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시키며 너에게 천상의 평화로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너는 나의 자비를 의심하지 마라.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길 바란다. 너는 나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 일에 대해 너도 하찮게 여겼으면 좋겠다. 너 자신의 영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단 걸 너도 알 것이다. 나는 네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갈증을 느꼈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나에게 주어라. 내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삶을 변화시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걸 너는 느끼지 못하겠느냐. 나를 믿고 매일매일의 너의 삶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하여라. 나는 너를 원하니 너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의 아버지 앞에서 너와 약속하마. 내가 원하는 건 단지 너 자신이고 너의 나에 대한 굳센 믿음이다. 아버지 나라에 너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로 네가 가기를 바란다. 내가 도와주리라. 이 세상이 나그네 일따름이란 걸 너도 알지 않느냐. 세상을 살아가며 짓는 죄란 건 결코 너를 만족시킬 수 없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나의 성심 밖에서 네가 찾는 모든 것은 너를 공허하고 황폐하게 만들 뿐이며 결코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네가 무언가에 잘못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땐 주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네가 나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너의 구원 받는 것을 의미하느니 나는 용서 못할 죄가 없고 너의 영혼의 짐을 덜어주길 원하노라. 네가 아무리 방황하고 흔들려도 네가 자주 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에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라는 것이다.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나는 날들을 나는 내 마음에 발치해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믿기 힘들겠거든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모습을 보라. 너에 대한 사랑으로 찔린 나의 상처를 보라. 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거든 십자가상에서 내가 한 말을 상기해 보라. 시편에서도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걸 찾아 묵상해 보라. 나는 계속해서 너의 사랑을 찾아왔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 너를 사랑해 왔다.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왔다. 헌데 왜 너는 너의 마음을 예전처럼 나에게 활짝 열지 않는 것이냐? 너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너를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이 고통과 짐을
전체로 영적인 물질적인 상처와 역경을 짊어진 채로 너희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하여라. 너희 발치에서 너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나를 잊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다 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필요한 때에 네가 필요한 만큼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성을 받으시옵소서. 티없이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